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하니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것을 이 포인트, 이 핵심을 여러분이 정말 아주 확실하게 받아들이시면 뉴스타트를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고 또그 뉴스타 아그 뉴스타 저 유전자는 결국 뜻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확실하게 하시고 계실수록 뉴스타트의 그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보면서 설명을 했죠. 그때 누가 암세포로 수거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병원 씨가 암세포를 제가 T세포 노릇을 하고. 그래서 이 T세포하고 이 T세포하고 이 암세포가 만나면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세포들은 T세포에게 자기의 뭐를 밝혀야 돼요? 자기의 신분을 밝혔다. 나는 암세포다. 그래서 T세포는 너는 암세포구나를 뭐 한다? recognition, 인식한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내기 너무 좋다고. 왜?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유전자를 꺼주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당신 T세포 유전자를 꺼주니까 나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와 반면에, 이 T세포는 살기 좋아요? 안 살기 좋지 않아요? 안 좋지. 그래. 너는 살기 좋을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기운 빠져. 그래, 그동안 잘 살아. 그리고 헤어진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암세포가 아무리 잘 나갔는데 갑자기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가 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T세포가 강해지는 거예요. T세포가 강해진다는 말은 T세포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로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뭐예요? 이거 힘들겠구나. 그때 이제 암세포와 이 T세포가 다시 만나면은 이 암세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앞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암세포가, 나는 이 사람 몸 안에서, 기다려봐야, 가망이 뭐예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호전되지 않겠구나. 그러면 일찌감치 T세포 보고
다음 기회에 만나면 어떡하죠? 몰라요? 네.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 그래서 이 암세포는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민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암세포도 살아있고 싶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죽여달라고 하자. 그는 어떤 경우에 암세포가 그렇게 생각할까? 아, 며칠 더 기다려보면 이 사람의 그 확고한 신념이 뭐예요? 무너질 것 같아. 왜 이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패턴을 이렇게 보면 뭔가 투병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뭐 한 2-3일 지나면 뭐예요? 다시 흐지부지해지는 경향을 충분히 암세포가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번에도 뭐예요? 결국 무너질 것 같아. 라면 암세포는 이 민원을 제출하지 않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뭔가 해보겠다고 뭐 결심을 했더라도 결국 또 악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주고 아 근데 나는 안 날 것 같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작심 결심하자 그 결심은 며칠 잘 가지를 않더라. 네, 3일을 가자 작심 3일. 그래서 그런 이때까지 살아온 그러한 행동 속에서 그 작심 3일 패턴이 이제 있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는 버팁니다. 버티면 이 사람은 결국 작심 3일이겠지. 예.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 3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날이 갈수록 점점 뉴스타트 정신이 어떻게 확고해져. 보니까 전혀 포기할 생각이 뭐예요? 포기할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 그러면 그때 가서 아하 그러면 내가 뭐 버텨봐야 결국 이 사람이 매일매일 뉴스타트를 더 뭐예요 확실하게 하고 더 강의를 들으면서 생기가 더 들어오고 T세포 유전자는 특혜지고 이렇게 되면 암세포도 아 포기하자 그러면은 이제 민원을 죽여달라는 사망 신청을 하자. 그래서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이 T세포의 노란색 창구에 접수를 하면 그제서야 이 T세포가 오케이 뭐라 그러게요. 이 접수를 받고 T세포가 뭐라 그러게요? 그래, 좋은 결정이야. 나는 지금 점점 매일매일 강해져 가고 있거든.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어디를 가더니 이제는 맨날 들어오는 게 현미밥이 들어오고 맨날 식사를 하는데 건강식이고 이제 술도 절대로 안 들어오고 확실히 내가 앞으로 나는 T세포로서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의 몸이야. 그래 그런데 네가 결정한 거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야.
그래서 암세포도 죽여달라고 그러고 T세포도 뭐예요? 그래, 네가 원하니까 내가 죽여줄게. 이래서 완전히 T세포가 암세포를 T세포가 완전히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 이 물질도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도 결국 유전자에서 생산되죠. 그래서 드디어 암세포의 뭐 destruction, destruction 이건 파괴입니다. 암세포의 파괴가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은 굉장히 무선적이에요. 신사적이지. 죽기 싫은 놈은 무조건 때려 죽이지도 않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자,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 세포와 이쪽 세포가 점점 자라서, 이제 쭉 자라가면서 드디어 접촉이 된다면, 건강한 세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양보한다.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당신네들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월과월 우리가 월말 올라갈 이렇게 해서 덩어리 종양 형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리고 이 건강한 세포들은 이렇게 만나면요 참 잘 돼 있어요. 건강한 세포들은 이렇게 만나면 자, 네. 세포 핵, 염색체, 유전자.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있던 건강 세포가 점점 이동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통로를 만듭니다. 통로. 통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세포와 이 세포 안에 있는 각자가 필요한 물질들을 물물 교환을 해. 참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을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파이프처럼 돼 있죠. 그렇죠? 이 파이프를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커넥. 커넥션. 커넥트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연결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세포가 연결이 돼서 그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물교환. 아, 우리 쪽에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쪽에 칼슘이 좀 남아 들어가면 좀 나눠 주실 수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자체가 사랑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에 위배된 것 또는 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자도 그런 여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꽃을 사가지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자들 중에 아니 그 왜 쓸데없이 돈을 써요? 그런 여자 있어요? 예? 네? 그래요? 오. 솔직해서 좋다. 이번에 2부에 남아요? 다행이네. 진짜 꼭 남아야 될 사람이야.
옛날에 쟤하고 똑같았어. 하나님 만났어. 만나지 않았을 때. 철저히 사실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꽃 한 송이의 그 가치.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이제 시장,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안 분위기도 좀 살려볼까 싶어서 어떻게, 꽃을 좀 사와가지고, 화병에다가 꽂아놨어.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서 들어와서 뭐라 그러게? 이거, 얼마치야, 이거. 그래서, 그거, 2만 원어치예요. 아니, 왜 쓸데없이 돈을 쓰냐고. 근데, 아름다운 것을 알면, 하, 꽃이, 야, 꽃 향기도 좋고, 이거는,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켜줘서, 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그거는 보약보다 뭐예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겠죠? 면역력을 그렇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보약은 없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 그래서, 이야, 저도 옛날에 꽃 사다 꽂아놓으면, 또 뭘 돈을 이렇게 써? 신경질 내고. 돈 좀 아껴 쓰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그 생기를 받는 일에, 사랑하는 아내는 좀, 그 뉴 스타트 강의를 안 들어도, 이 이쁜 꽃을 사다가 꽂아놓으면 참 기분이 뭐예요? 좋아진다는 것을 아니까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눈, 뉴 스타트 강의를 안 들어도 그 느낌은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뉴 스타트 강의를 들으면, 아, 그래서 그렇게 꽃이 사고 싶었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아, 그것은 돈을 쓸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만 옛날에 저같이 살면 여행도 안 가요. 뭐 여행 갈 돈 있으면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있지. 이제 이런 주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건강한 세포들은 결국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서로 분리돼서 소통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세포들이 아니라 한참 서로서로 아주 긴밀한 가까운 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죠. 근데 암세포들은 성격이 어떻게? 옆에 세포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접촉을 해도 저런 커넥션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암세포도 점점 이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점점 회복돼 가면 다시 다른 세포가 만났을 때 저 통로, 커넥션을 만들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유전자를 가진 모든 이 생명체들의 그 본성을 보면 그게 사랑으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어. 이제, 얼루션 열도. 이거는 캐나다. 여기는,
이제 캐나다 맨 남쪽에 여기는 저기 밴쿠버. 그다음에 여기는 미국 시애틀.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쯤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여기겠죠. 그래서 시애틀 여기 밴쿠버 이 지역에 연어가 이 태평양 연어들이 쫙 여기서 모여요. 이 연어가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연어들이 다 이 지역으로 와서 이제 강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강은 강물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강의 그 강이 시작한 곳으로 쫙 올라가. 그러면서 연어가 막 점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서 이제 또 올라가고 또 가다가 또 막 뛰어서 올라가고 하는데 그 곳곳에 그 연어 점프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 네, 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연어들 중에 많은 연어들이 잡아먹혀요. 그래서 연어가 탁 최종 목적지 그 상류에 가면 여러분, 장엄하다고 그럴까요? 좀 엄숙해져요. 그 구경하고 있어. 그래서 연어들이 그 간신히 곰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어떻게 점프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끝까지 온 거야. 그곳이 어디게? 왜 거기 왔을까? 거기서 이 연어들이 4년 전에 거기서 태어난 곳이에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4년 전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떠나서, 4년 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와, 좀 엄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연어들이, 이제 연어들이 이 태평양을 가서 각 연어들의 종류마다 이 여행하는 코스가 다릅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런데 이 연어들이 이제 4년 전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 탁 와가지고 거기서 암컷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수컷이 옆에서 따라댕기다가 그 암컷이 난 알에다가 뭘 해요? 정자를 정액을 쫙 뿌려요. 그러면서 막 격렬한 그 이제 움직임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암컷은 알 낳고 수컷은 정액을 뿌려서 수정하고. 그 시점부터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요, 실제로 가서 거기 가서 보면 모든 이 생명체는 다 뭐가 있어? 목적이 있구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절실히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 아빠 연어들은 죽어서 썩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알이 그 영양소를 이제 흡수해 가지고 조그만 새끼 치어들이 돼 가지고서는 그 엄마 아빠 그 썩은 데서부터 나오는 그 단백질 이런 걸 섭취해가지고 조그만 물고기가 돼가지고 도로 태평양으로 돌아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어 종류가 네 종류인데 이 태평양으로 이 상류에서 탁 강을 타고 내려가서 이제 북쪽으로 가자 할 때는 이네 종류가 여기까지 갈 때는 다 같이 가요. 근데
얘네들은 새끼니까, 이제 앞으로 이 태평양에 그 자기들만의 코스를 어떻게 지금 돌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4년 동안 돌아야 돼요. 4년 동안 돌아야 되는데, 자기 코스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얘들은 알까 모를까? 코스를 모르고 가요. 그러면 그 코스를 알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여행을 하는데, 코스에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코스대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가본 사람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이드 있게 없게? 없어요. 왜? 가이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이드 할 만한 연어들은 다 어떻게? 죽었어. 알라고 죽었어. 그 얘들은 어떻게 자기의 코스, 그 이 연어 새끼들은 지금 자기가 이 네 가지 종 중에 무슨 종인 줄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연구해 보면, 와, 얘들도 결국은 영적 에너지. 얘들의 코스는 얘들은 몰라요. 그런데 가이드도 없죠. 그러면 누가 가이드, 얘들의 코스를, 얘들 누구는 무슨 종이고 누구는 무슨 종이고, 그래서 네 종류를 다 분류해서 알아서 그 네 종류 연어들에게 맞는 코스를 알고 있는 존재는 누구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연어들은 몰라. 자기 코스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저는 아주 연어가 알 낳고 죽는 곳을 안내를 받아서 가보고 정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 그 애들은 지금 앞으로 여기서 태어난 새끼들은 4년 동안 정해진 코스를 돌게 돼 있어. 근데 아무도 자기가 무슨 종인 줄도 모르고, 자기 코스가 어떻게 가는 코스인지도 모르는데, 탁, 태평양에 도착하면 코스대로 가. 신기하잖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나, 이 연어를 돌보시나, 그 코스를 알고 계시나. 사실 그 코스는 누가 정한 거예요? 물고기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코스를 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코스. 이는 분명히 그래요. 제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 우리 인간에게도 뭐예요? 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뭐요? 코스를 따라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코스를 안 가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착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요 시점에 딱 가면 이 핑크 종은 갑자기 유턴을 해요. 그래서 다른 연어들이 뭐라 그럴게요? 야, 야, 마, 그,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와! 얘들은, 못 가는 거예요. 일로 오라 그래도, 글로 가는 거 아니라 그래도. 연어들은 어떤 힘에 끌려서 뭐예요? 유턴을 하고 마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 파란색 코호는 조금 더 가다가 그 유턴하면 핑크 보고 유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던 놈이 지도 유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 빨강색,
노란색은 치누크, 빨간색은 사카이. 사카이하고 치누크는 저 병신 같은 놈들이야. 쟤네들 왜 저렇게 꼴통일까? 그리고 한참 이제 둘이 같이 가다가 갑자기 이 치누크 노란 놈들이 뭐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카이가 글로 가는 거 아니네도. 그래서 헤어져 버려. 참 이상하죠. 그리고 사카이는 여러분 왜 창조주는 이렇게 해놨을까? 그리고 결국은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해보고 이게 발견하면 와,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뭐예요? 충분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이런 고수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다 뭐 섞여서 뭐 적당히 돌아댕기다가 그런 거죠. 여기는 오키나와에서 한 1200km 떨어진 괌 근처에 무인도 모래사장에 50일 전에 네. 엄마 거북이가, 오키나와에 살고 있던 엄마 거북이가 50일 전에 이 1000km 이상 떨어진 이 모래사장에 찾아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알을 낳았어요. 왜 그 오키나와에 살고 있던, 그럼 오키나와 해변에다가 알을 낳지? 왜? 그 엄마 거북이는 가까운 모래사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엄마 거북이는 이 모래사장에 와서 이렇게 알을 낳고 다시 오키나와로 떨어졌습니다. 왜 여기 와서 알 낳았을까? 그 엄마가 여기 태어난 곳입니다. 그 엄마는 여기 위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왔을까? 벌써 30년, 4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 엄마는 이곳을 구태여 이곳을 찾아와서 알을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났어.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혹시 놀란 사람 있어요? 여러분, 별로 뭐 놀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놀래야 돼. 왜 놀래야 돼요? 이 거북이 새끼들이 갓 태어나가지고, 일제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바다로. 왜? 바다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바다로 가야 되는 줄 알게 모르게 몰라요. 바다가 어딘 줄도 모르고. 근데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다 바다로 가요. 사실은 이 거북이가 바다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어디로 가고 있게? 엄마한테 가요.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얘들 엄마는 누구고 어디에 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현상들, 자연 현상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 과학자들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해. 안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뭐요? 와. 연구를 해보면 얘들 엄마 찾아가요. 엄마 모르면서 그 엄마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얘들이 엄마를 찾아간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바다로 탁 가요. 근데 이 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왜? 왜 위험해요? 위에서 갈매기들이 막 와서 쫑. 그래서 갈매기들이 먹히지 않으려고 막 필사적으로 가요. 근데 애들이 갈매기가 있는 점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아마 제가 얘라면 나는 왜 이렇게 급하게 달릴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참 이상하다.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달려. 왜 나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달릴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리게 하고 바다로 향하게 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왜 빨리 빠른 속도로 가서 빨리 물 속에 들어가서 갈매기한테 안 먹혀야 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런 사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결국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내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누가 해? 대신 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잡혀야 돼. 그냥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복 주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그런 하나님은 하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유전자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팍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달려가다가요. 여기 이제 맨 1차로 가는 두 놈들. 여기 이제 아주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파도에 부딪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달리다가 파도에 척 부딪히자마자 뭐 하게? 이거 안 해요. 이거 하면 물 속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뭐 해야 돼? 수영해야 돼. 수영 레슨도 안 받았대요. 이런 모든 현상들을 한번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요 새끼 한 마리 한 마리들을 다 책임지시고 누구한테 보내고 있어요? 엄마한테. 근데 오키나와에 가서 엄마한테 가도 애들은 엄마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뭐요? 몰라요. 그런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얘들이 엄마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은 이렇게 거북이 새끼들까지도 직접 돌보시고 계신다. 그 또 신기한 게 과학자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깊이 해가지고 발견해서 이제 책을 쓰는 거 보면 너무너무나 신비로워요. 근데 이제 이때쯤, 거북이 새끼들이 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새끼들이 막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거북이 새끼들을 먹기를 좋아하는 특별한 종류의 상어가 있어요. 그 상어들이 이제 몰려와요. 이 지역으로, 이 해역으로 몰려와요. 근데 애들은 저게 자기들을 잡아먹는 상어라는 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한 번도 잡아먹는 거 본 일도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어인데, 어떻게 자기들을 잡아먹는지 알아요. 근데 그 상어가 탁 나타나면,
저 상어가 어떤 상어인지도 모르는 이 새끼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헤엄쳐서 가다가 그 상어가 저쪽에 나타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그 처음 봤어. 뭔지 몰라. 자기 잡아먹는 상어인지 전혀 몰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 거북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두 손 두 발 이거를 전부 뭐예요? 움츠립니다. 움츠려 헤엄쳐요. 헤엄치고 목도 움츠리고 그래가지고 동그란 나무 토막 인양 동실동실 물에 떠 있어요. 그러면 상어들이 나무 토막인 줄 알고 안 먹어요. 그거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계획이지 얘들이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냐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철저히 누구 속 안이다? 하나님 속 안이다. 맡길만 해요, 안 해요? 진짜 맡길만 해요. 왜 이 거북이들도 그렇게 네? 하시는 걸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거북이들이 쳐 갑니다. 해장단 이제 헤엄쳐 가면서 보니까 뭐 온갖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저것들 뭔지 또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곧 배가 고파와요.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될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런데 뭘 먹으면서 자라나면서 성장해 가면서 계속 방향을 오키나와 쪽으로 잡아서 엄마 있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신비 덩어리예요. 신비라는 말은 뭐예요? 비밀인데 누구의 비밀? 하나, 신의 비밀. 그런 거를 이제 과학자들 다 파헤치고 있죠. 근데 사실 궁극적인 그 과학자들이 그거를 파헤치면서 연구하면서 궁극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와, 역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예,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아, 이런 암세포가 생겼다. 이런 암세포 생겼다. 환자 본인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고 T세포도 이 암세포가 어디에 위치하는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 몸 각처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을 어떻게 집합시켜가지고 예. 암세포 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나, 요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가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정말 알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내 T세포를 책임지고 암세포까지 보내가지고 다시 그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주셔가지고 내 암세포를 죽여주실 수 있구나. 라는, 그렇죠. 라는 그 신뢰심,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사실 그래요. 물리학도 그렇고 다 요즘 특히 나오는 물리학 그 최첨단 양자 물리학을 이제 쭉 보면 이거는
하나님 영역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맡길만 해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의사야. 나의 주치. 그래서 그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과학적인 그런 발견들을 이렇게 보면, 이야, 정말 우리들 각 유전자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기새끼들 가다가 배고파요. 한 10시간 후에 헤엄쳐서 가다가 배고파했는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 NPY 기억납니까? NPY는 뭐 하는 물질? 예, NPY는 땡기게 하는 물질. 예. 그래서 거북이 방금 태어난 거북이 새끼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양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그게 뭔지 아세요? 자, 그 하나님이 정해 놓은 어떤 음식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어. 근데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건 줄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먹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것이 거북이 새끼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주셔야 돼? MPY 유전자를 팍 생기를 보내서 켜줘야지. 여러분, 거북이 뇌세포 안에 MPI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줄은 누구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를 정확하게 생기를 보내서 MPI 유전자를 탁 켜주면, 거북이들이 그걸 보고 침이 꼴깍 넘어가. 그게 뭐게? 해파리. 해파리. 정해져 있어.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이 저것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그러면 어떤 종교의 신,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요. 아시겠죠? 생기 주시는 분.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은 그 생기로, 그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와, 그, 거북이 사진, 예, 연어가 정해진 코스를 다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또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하나님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요? 이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가 참 쉽고,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기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겠어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하시, 이런 일을, 암세포 죽이는 일을 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뭐예요?
맡길 수 있다고 믿을 때야. 믿음을. 와, 그렇구나 하고 박수 치실 때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강력하게 하실 수 있어. 잠잘 때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일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때는 언제게? 첫째, 뭘 하나님이 그런 걸 한다고? 하나님 뭐 의사야? 이래서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어느 때? 그 누구누구 미워 죽겠어. 나 좀 기가 막혔어. 베타파 감마파가 될 때는 이게 방해가 돼. 오직,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참, 응?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린도, 여러분, 교회 가는 기린 만나봤어요? 하나님하고 교회하고는 실제로 상관없다고. 여러분, 모든 기린이 교회 안 가도 성경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칼슘이 필요한 인이 필요한 기린에게는 뼈를 먹이려고 이 NPY 유전자를 켜주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모이면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에, 재밌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참 재밌죠. 그래서 그 모임은 항상 깔깔거리게 안 깔깔거리게 항상 기뻐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생기가 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능하면 더 확실히 알고 우리가 깊이 알고 더 확실히 알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야 그 그 50만 원을 여러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2부 참가자가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탁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무슨적 믿음이에요? 생명적 믿음, 사랑적이야.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만 봐도 사실은 그냥 이 사진을 보고 사실만 얘기하면 어떻게 말해버리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뭐예요? 죽이는구나. 그러면 그건 사실이야. 그런 거를 과학적 사실. 여러분, 그 사실만 보면 여러분, 네, 지금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사실에는 사랑이 빠져 있고,
아름다움이 빠져 있고 선하심이 빠져 있고 그 생기를 주는 진선미 사랑이 빠져 있기도 그렇게 되었구나. 참. 그러면서 생각을 하네. 저게 왜 저렇게 될까?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면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행동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지. 우리가 암 걸려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이런 강의는 여러분 듣고 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릴까?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들을 때는 신기하고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는데,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끝나면 훌떡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 자꾸 들었어요. 반복했어. 그래서 내가 거북이 얘기, 연어 얘기를 너무 재밌었어. 또 내가 감동받은 바 있고 해서 그 얘기를 친구들 만나서 가끔 가다가 있잖아 이러면서 착 하면 그때 여러분이 그 모르던 이런 거를 모르던 친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이 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맙고 안 고맙고 이거를 믿고 네 친구들한테 가르쳐서 그 네 친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기의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니까 고맙다. 그 하나님의 고마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기뻐져요. 그러니까 봉사해 보시는 분들은 알아. 봉사하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지겨워 보이는데 실은 그 설거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기뻐요. 네가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있구나. 고맙다.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못 들었는데 설거지 하면서 콧노래가 나와. 뉴스타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여기 2부 세미나에 남지 못하시더라도, 꼭,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은 딱,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그래서 깨달을수록, 참 신비롭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위 사람들한테 해주면 참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 수녀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수녀님도 별로 뭐 그래서 뭐 한번 가보자 와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데리고 오신 분은 떠나셨는데. 여기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조용한 가운데, 제가 우리
수녀님의 유전자는 제가 아주 여기 탁 앞, 왜 앞에 앉았는데 그걸로 숨어버렸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시고, 예. 네. 그리고 앞에 앉고 싶어. 예. 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브 세미나를 집에서 꼭 열심히 집중해 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집에서도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아, 내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 이야, 이 통증도 점점 약해지고 있고, 와, 이런 식으로 생기를 받으면 그런 변화가 쫙 오죠. 그래서 그것만 유지하시면 틀림없이 뭐예요? 치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